내일부터는 우리 몸의 일부분 같았던 마스크를 사실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몸에 익은 습관이라 당분간 계속 쓰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곳곳에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출퇴근길 인구가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했지만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단은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벗고 다니는 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버스와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대부분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유지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3년 만에 일상 회복이 온 것 같다며 반겼습니다. 이제 더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건강상 이유로 밀폐된 대중교통에서 안에서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정부는 출퇴근 혼잡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